잘하면 되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네. 새겨 들을게요. 네. 아이고, 왠지 효리 씨가 얘기하면은 네. 저보다 어린 걸 알잖아요. 근데도 새겨 듣게 되죠. 새겨 듣게 되죠. 매공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전에 시스타에서 딱 각자 개인 수입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효린 양 뭐 CF도 많이 찍고 얼마 전에 보니까 보라는 무슨 철분제 CF를 찍었더만. 네. 여자들이 먹는 거. 저랑 저 그거 할 때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개인 수입이 조금 방송도 덜 하니까 수입이 어때요? 아, 저는 대해서. 픽처링과 이제 어. 그게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 좀 언니가 좀 저희 중에 좀 따지면 어. 1등이고요. 나머지 사는 비슷비슷해. 아, 그래요? 오. 소유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 음악적으로. 아, 그래. 아. 아 진짜 알잖아. 그리고 돈 얘기 나오니까 싹 이렇게 미소가 화내 놨어. 이번에 제일 잘 보이고 있어 지금. 혹시 통장 몇 개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펀드 소유. 뭐 이런 거? 아, 막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못하고 그냥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한 통장에 다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나눠서 뭐 적금도 네. 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막 짠순이까지는 아니고요. 쓸 땐 다 쓰는데 좀 솔직히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뭐 뭐 계약이 끝나고 뭐 노래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모아두는 거죠. 근데 전화할 때 그렇게 반을 이렇게 저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의 불가능한 거죠. 23살 때는 지금 이 나이인데도 아직 신상품 보면 그러니까. 막 사고 싶고 그러거든요. 안 사고 싶어요 이것저것 나? 언니랑 저랑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옷이나 패션 이런 데는 되게 관심 많은데 비싼 거 싫어요. 명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두 분 뭐 이제까지 쓴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큰 거? 언니랑 저랑 보라 언니 같은 경우는 집을 사드렸어? 부모님한테 같이 보태서. 아우 야 정말 효자다. 사실 오늘 가장 강력한 풍문은 정웅이 씨 풍문입니다. 소름끼치는 살인마 연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정웅인! 사실은 민중국보다 더 악질이다. 대학 시절에 후배들을 너무 괴롭혀서 특히 신동엽을 너무 괴롭혀서 신동엽이 동아리를 뛰쳐나갔다. 왔어요. 예. 드디어 왔어. 이제 아니 예. 그래서 아까 되게 인사하러 가자니까 떨었구나. 떨었구나. 정웅 씨 이제 정웅 씨의 실체를 방송에서 낱낱이. 네. 네. 사실 예, 정웅 씨가 예전부터 서울 예전 공포의 선배로 말이 많았었어요. 아니 제가 예. 그 재욱이도 때리고 이렇게 또 안재욱 씨도 이렇게 하고 안재욱 씨가 또... 나와서 그런 얘기 막 했었죠. 예, 그래 이게 좀 소문이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서울여대 89학번. 아니 근데 왜 사실 그렇게... 사실은 동엽이에 관한 얘기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예. 제가 서클이 있었어요. 서클의 회장이었고 어떤 서클이었나요? 어떤 서클이요? 프라나라고 프라나. 그 공연 예술에 필요한 신체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아크로바티, 무용, 신체 훈련 같은 네, 거 쿵푸 배우고 뮤지컬 활동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서클이에요. 근데 왜 들어갔어? 전혀 안 맞는 말이야. 말씀을 들어봐요. 하나도 안 맞는데 왜 들어갔어? 맞아. 말씀을 들어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89학번이니까 9학번 후배가 들어왔어요. 네. 이제 모집을 했더니 많이 모였죠. 네. 첫날부터 강도 높은 훈련이 뭐냐면 스트레칭이에요. 아, 다리 예, 엉덩이를 이제 벽에 붙이고 찍고. 다리를 양쪽으로 양쪽에서 두 명이서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자마자? 네네. 생짜들 예, 예, 예. 그래서 무릎을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오!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한 며칠 했는데 신동엽 씨가 그걸 받았죠. 아, 거기 왜 들어? 왜 불안한데? 왜 갔어? 저는 그때 그러니까 거기 정식으로 뭐 그 동아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때 여기는 뭐 하는 동아리인가? 예. 초반에 궁금해서 예, 예. 그래서 기웃기웃거리는데 거기에 이제 안재욱 씨가 여기 이제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뭐 저는 땀 흘리는 걸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운동을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여기 뭐지 하는데 딱 들어가서 첫날 예 이렇게 갑자기 하더니 다리를 이렇게 찢는데 이게 그냥 저는 별명이 90도 클럽이에요. 왜냐면 다리를 벌리면 90도 이상 안 벌어져요. 근데 처음 봤어요. 진짜 이걸 180도까지 막 여기저기서 서울에다 지금 난리야.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아파 됐어 했는데 계속 밀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닿았어요. 아 진짜 180도 닿아요. 닿아가지고
오!